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호함의 전문가 김동룡입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냐? 자, 여기 볼까요? 아, 투두란 영어 단어야. 투두. 이 투두란 영어 단어가 들어 명사를 만듭니다. 명사.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자, 이쪽으로 와 보세요. 자, 3단계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따라왔습니까, 피디님? 여기 나왔어. 이 단어를 잘 몰라. 하지만 이렇게 나왔으면 무슨 형이다? 시작. 명사형이다.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자, 1단계에 있는 투드는 아, 이 정도는 외워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자, 가 볼까요? 자, 애티튜드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애티튜드. 얘는 영어로 뭐냐면 태도라는 뜻입니다. 태도. 태도. 야, 피디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태도가 안 좋아. 들어봤죠? 야, 넌 애티튜드가 안 좋아. 제 친구는 이제 롯데호텔에서 근무를 합니다.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 롯데호텔에서 근무하는데 거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던 총 지배인, 아, 말하면 하여튼 지배인급 되는 분이 걔한테 첫 대사가 그거였대요. 야, 넌 눈빛에 태도가 안 좋아. 그런데 야, 너는 애티튜드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태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되게 많이 쓰이는 언어라는 거죠. 되게 많이 쓰이는 언어. 그래서 애티튜드란 영어 단어가 뭐야? 태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투두를 빼고 보는 거예요. 다 명사형이다. 투두를 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죠? 아, 우리 솔로라는 영어 단어 알고 있죠? 솔로. 솔로 보이십니까? 솔로는 뭐가 돼? 하나. 그래서 너는 피디님 솔로는 고독하죠. 얘 고독. 혼자 있으니까 고독. 솔로니까 뭐가 한다? 시작. 고독. 그래서 solitary 하면 고독한이라는 또 형용사가 있습니다. 일단 명사만 고독. 혼자 있으니까 뭐가 돼? 고독하다. 혼자 있으니까 뭐가? 사운드 변형 법칙 알고 있죠? IAUI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콩글리시를 약간 외웁니다. 요즘에 재개발이 되잖아요.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이 되면 다 뭐가 생깁니까? 시작. 아파트가 생겨요. 다시 한번. 재개발이 되면 다 뭐가 생긴다? 시작. 아파트가 생깁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그냥 개발이 되면 다 아파트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단독주택 살았어요. 알겠습니까? 그 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되고 나니까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 거기에 적응하자. 적응. 됐습니까? 적응하자. 뭐 한다? 시작. 적응. 다시 한번. 재개발되면 아파트에 만들어진다. 아파트에 적응하자. 아파트. APT 아파트죠. APT 아파트. 아파트에 적응하자. 아파트에 적응하자. 아파트에 적응하자. 재개발이 됐으니까 아파트에 적응해 살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옆으로 갑니다. 자, 요 단어 이제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콩글리시아야. 올. 올. 올라가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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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네. 오투드. 뜻이 뭡니까? 시작. 고도. 올라가는 거 뭐라고 한다? 시작. 고도. 올라가는 거 뭐라고 한다? 시작. 고도. 올. 올. 올라가는 거. 고도. 콩글리시. 자, 얘는 뭐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앞뒤만 바뀐 거죠. 그쵸? Ready to do. 앞뒤만 바뀐 거예요. 얘는 영어로 뭐야? 위도. 얘는 고도, 얘는 위도. 그러니까 고도를 외우면 위도. 고도, 위도, 고도, 위도, 고도, 위도. 근데 고도, 위도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경도. 따라해봐. 경도. 얘는 경도. 여러분, 고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위도는 뭐죠? 위도? 위도? 위도는 적도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가는 거야. 경도는 뭐야? 경도. 롱이 긴이죠. 얘 길이란 말이야. 길이. 옛날에는, 이게 좀 애매하다. 옛날에는 길이가 세로였어. 세로. 그러니까 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세로로 잡은 다음에 좌우측에 있는 건 경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고도, 위도, 경도. 됐나요? 옛날엔 길이가 뭐였다? 세로였다. 옛날엔 길이가 뭐였다? 세로였다. 세로를 기점으로 좌우로 붙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경도. 길이가 세로였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요. 길어.
맞습니까? 길어? 아, 옛날엔 아니었어요. 이건 뭐야? 넓어. 이건 넓어. 그럼 길어 하면 뭐야? 길어. 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시작. 넓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뭐야? 길어. 길어. 알겠죠? 그래서 길고 나서 이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경도. 자,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멀티. 멀티가 다죠? 다. Multicultural, 다문화. Multiracial, 다인종의. Multi. 그죠? 어떤 친구는 멀티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죠? 어, 그런 애들 집중이 높죠, 그래도. 됐습니까? 그래서 멀티. 그 다수군종. 뭐라고 한다? 시작. 다수군종. 이게 기본입니다. 됐습니까? 기본 들어올 수 있나요? 다시 연습 한번 볼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에리트도 애가! 애가. 애가. 티티. 티티. 이거 뭐야? 울고 있는 표시죠. 애가 울고 있어. 태도가 안 좋아! 태도가 안 좋아. 이렇게. 다시 한번. 애가 울고 있어. 태도가 안 좋아! 태도.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한번. 뭐야? 애 태도가 안 좋다. 이렇게 외워요. 에리트도 시작. 애 태도가 안 좋다. 왜? 울고 있네.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솔로니까 뭐야? 하나뿐이야. 넌 솔로야. 그죠? 고독. 자, 재개발돼서 아파트에 뭐가 돼? 적응. 그래서 영어로 뭐냐면 적성 검사가 뭐야? aptitude test라고 하죠. 얘가 적성 검사. 적자를 살려주는 거야. 적성 검사. 적성 검사. 자,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고도. 바뀌어서 위도. longitude의 뜻은 뭐야? longitude. 뭐가 돼? 시작. 경도. 자, 여기까지 기본입니다. 자, 피디님 잡아주세요. 자, 1분간. 1분간 딱 잡아놔. 자, 우리 학생들 1분간 보세요. 빨리 1분간. 켜놓으세요. 그냥 가만히 켜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갑니다.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자, 2단계예요. 2단계는 이제 2도를 빼고 보니까 자, 들어갑니다. 요거는 우리가 확대하다라는 영어 단어 magnify를 먼저 알고 계셔. magnify, 확대하다. 확대하다. 그럼 이제 fy가 동사형이니까 요 이게 대자죠, 대자. 우리가 엄청나게 공부시킨다. 무슨 스터디? 시작. 메가 스터디. 똑같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대자를 살려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대규모.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대자. 매그나파이. 이걸 먼저 왜? 매그나파이, 매그나파이, 매그나페이. 매그니튜드. 매그니튜드.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얘가 영어로 뭐죠? gratitude. 얘가 뭐야? 감사. 그럼 얘가 이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워 보이죠? 얘는 감사하지 않는다. 배응망덕. 은혜를 모른다. 배응망덕. 선생님, gratitude가 감사. gratitude가 뭐라고 한다? 시작. 감사. 그럼 이거 어떤 뉘앙스죠? 축하를 영어로 뭐야? 축하. congratulations. 자, 이게 뭐냐면은 봐보세요. 자, 피디님 종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이제 갑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 단어가 맞았죠. 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이게 뭐냐면 같은 배경인 단어입니다. congratulations이랑 감사. 왜냐면 이 신에게 신 인간이 있어. 인간. 인간. 그러면은 인간이 신에게 뭐 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인간을 뭐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 볼게요. 축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그
인간이 신은 게 축하드려요! 이런 말 쓸까요? 아, 감히 못 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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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사람 나한테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어떤 건지 알겠죠? 어떤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congratulations. 이거 뭐다? 아, 축하. 그래서 칸을 뺐어. 뭐다? 감사.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gratitude는 뭐라고 한다? 감사. ingratitude는 뭐야? 감사하지 않는 거. 배응, 망덕.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3단계 들어갑니다. 자, 3단계 보면은 여러분, rectitud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요 rect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우리가 직사각형 아시죠? 직사각형. 그 rectangle이라고 하죠. rectangle. 그럼 얘가 직이네, 직. 직이야. 직. 직. 그럼 봐봐. 요 단어 중앙형 단어 중에서 뭐가 있죠? collect. 얘가 뭐야? 교정하다죠? 교정하다, 바로잡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죠. 요거 뭐죠? 같은 거죠. 그래서 요 단어 있잖아요. 교정하다, 바로잡다를 이렇게도 써요. 어려운다. rectify. 그러니까는 접두어가 붙을 수도 있지만 접미어. 두 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강직이야. 정직보다 더 센 거, 강직. 물론 정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직, 강직, 직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 교정하는 거, 정직.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교정하다, 바로잡다. rectify. 됐나요? 자, 선생님 두 번 반복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필기 한번 잡아주십시오. 좋았던. 반복 들어갈게, 얘들아. 좋았던. 갑니다. to do가 들어간 뭐야? 명사형이다. 애가 태도가 안 좋아. attitude. 발음할 때 attitude. 애가 티티 울고 있어. 왜? 태도가 안 좋아. 자, 애가 울고 있어. 태도가 안 좋아. attitude. 옆으로 갑니다. 솔로야. 뭐가 돼? 고독. 자, 재개발돼서 아파트에 뭐가 돼? 적응해 살자. 적응. 자, 올라가는 거 뭐라고 한다? 고도. 앞뒤가 바뀌었어. 위도. 롱은 옛날에는 뭐냐면 이게 롱이었어. 길이. 그래서 이거의 좌우를 만든 경도. 경도. 멀티튜드는 뭐야? 다수 군중. 여기까지 기본형이. 확인해 보시고요. 자, 피디님 1분간 잡아주세요. 자, 내가 이거 지울 테니까 얘들아 니들이 스스로 말해봐. 1분간 잡아주세요, 피디님. 갑니다. 저 이쪽으로 가세요. 2단계와 3단계. 그럼 죄송합니다. 이거 대자죠? 이거 뭐라고? 대규모. 대규모. 그런데 해석할 때 대자가 빠지기도 합니다. 규모. 야, 이 정도 규모는 있어야지. 야,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정도. 어느 정도 규모의 정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죠? 자,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 돈 많은 거 좋아요? 적은 거 좋아요? 옛날에도 많다가 되게 중요하다 이 뉘앙스가 있어요. 모든 게 많은 게.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중요성 또는 중요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를 붙여서 중요도, 중요성. 매그니튜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ongratulation 뭐야? 축하. 그리고 뭐야? 감사. 신에게는 감사. 감사. 인이 들어간 뭐야? 감사하지 않는 배응망덕.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 볼까요? 자, lack. correct, 교정하다, 교정, 정한 거, 직, 정직, 강직. 됐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건 여담이지만, 아까쯤에 위도, 경도 있었잖아요. 이 선을 뭐라고 하죠? 이 선, 요 선은? 얘는 적도죠, 적도. 적도를 equator, 동등하게 나온다. equal. 이게 적도야. 적도. 됐습니까?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적도를 지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적도에 있어. 그래서 나온 단어가
에콰도르예요. 에콰도르. 아, 적도를 가로질러 있는 나라다. 그 나라를 에콰도르. 에콰도르.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한 번 더 반복할까요? 준비됐죠? 자, 갑니다. 반복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갑니다. 애가 티티 울고 있어. 애가 뭐가 잘못이죠? 태도, 애티튜드. 자, 솔로 한 명뿐이 없네. 너무 멋이죠? 고독. 자, 재개발됐어. 재개발됐어. 아파트에 뭐 한다? 시작. 적응. 얘는 뭐야? 적성 검사. 자,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고도. 바뀌었어. 뭐야? 위도. 고도, 위도.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롱. 세로를 하는 거 뭐가 돼? 시작. 경도. 멀티투드는 뭐라고 한다? 시작. 다수군중. 이쪽 갈까요? 자, 요 단어는 너무 중요하다. magnify. magnitude. 뭐가 돼? 시작. 대규모, 규모, 정도. 큰 거가 좋아. 뭐가 돼? 시작. 중요성, 중요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자, 요거 기억납니까? Congratulation. 뭐가 돼? 축하. 그럼 우리는 인간은 신에게 뭐 해야 돼? 시작. 감사.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감사하지 않는 거 뭐라고 한다? 시작. 배응망덕. 옆으로 갑니다. 자, correct. 교정하다. 정자를 쓰면 정직도 가능합니다. 정직, 강직.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이거 뭐라고? 적도를 가로지른 나라다. 그래서 뭐가 돼? 시작. 에콰도르. 됐습니까?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어원이 요거예요. 이거 왜냐면 아까 위도, 고도, 경도, 적도까지 다 해주는 거죠. 과학 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좋았던.